이 근처인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개츠키 전문 리뷰 채널 월간 개츠키 정필승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RS 시리즈라는 동광 커팅기에 이어서 이번 촬영도 저희 레프코 제품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냉매 누출 탐지기 교정가스입니다. 모델명 TL5. 아로마 테라피 하는 처럼 생겼어요. 이거 저희가 고가의 제품이어서 새 제품을 협찬받지 못하고 그 본사에 있는 사용 중인 제품을 갖고 왔습니다. 그 초기 포장 상태를 안내해드리지 못하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무슨 아로마 테라피 하는 것처럼 고급스러운 나무에 들어있고 이 병 안에 이렇게 액체가 찰랑거리게 들어있습니다. 써있는 거 보니까 이게 아마도 스위스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볼 수 있는 거는 R134A라고 써져 있는 영어 하나뿐입니다. 아마 여기 안에 R134A 냉매 액체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를 어떤 데다 쓰는 제품이냐? 그 냉동 냉매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작업자분마다 이제 기계를 하나 혹은 두 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개를 사용을 하실 텐데 모든 종류의 측정기라는 게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아니면 고장이 났는지 1년마다 검교정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테스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냉매 누출 탐지기를 협찬을 받았는데요. 가령 냉매 누출 탐지기 요거는 이제 엘리텍의 CLD100이란 제품인데 이렇게 전원을 켜고 삑삑거리는데 냉매가 누출되는 곳에 이거를 대면은 울리게 되어 있는 누설 탐지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삑삑거리고 누출 지역을 이렇게 탐지를 했는데 이게 누출이 없어서 소리가 안 나는지 아니면 얘가 고장나서 소리가 안 나는지 작업자분들은 개인적으로 판단이 안 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구매처나 국가교정기관에 보내가지고 정상작동을 하는지 고장 유무 진단, 센서 이상 유무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럼 뭐 왔다 갔다 배송 시간도 그렇고 교정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냉매 교정용 가스를 구비해서 갖고 계시면은 이제 사용 중이신 기계가 정상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손쉽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단순 판단용으로 요거를 구매하시기엔 좀 비싼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 패키징 되어 있는 제품 하나가 지금 인터넷에서 35만원 후반대 정도, 30만원 중후반대에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비싼데 이거를 교정을 제품마다 한 번씩 받는데 돈 10만원씩 드는 거를 생각을 하고 왔다 갔다 수고비를 계산을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 대의 장비를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팀 단위로 움직이면서 기사님 한 분마다 이렇게 장비를 지급해 주시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 이런 걸 하나 두고 사용을 하시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한번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가스를 테스트하려고 장비를 저희가 많이 구매했어요. 역대 최고 촬영 비용이 드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오 센서 부분을 오 근처에 대자마자 올립니다. 민감도를 좀 낮춰서 해볼게요. 오 민감도랑 상관없이 대자마자 바로 반응을 합니다. 두 번째 기계 아 시끄러워. 이것도 일단 엘리텍 WJL6000이라는 모델입니다. 이것도 민감도를 일단 최대로 해놓고 오유 사용법이 너무 쉽네요. 그냥 사용하시는 기계를 켜놓고 이 냉매 스프레이를 이렇게 뚜껑을 연 다음에 근처에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 바로 반응. 이거 뚜껑 닫아도 되나? 오 뚜껑 닫아도 되네요. 오 바로 반응합니다. 다 해봐죠 갖고 온 거. 요거는 레프코에서 협찬받은 냉매 누출 탐지기. 오.
기기에 상관없이 134A 냉매, 할로겐 계열 냉매가 측정되는 장비면은 이렇게 브랜드랑 모델 상관없이 바로바로 체크를 해서 아 이거 껐구나. 오, 이건 좀 깊게 돼야 되네. 이렇게 134 냉매를 측정하는 기계면은 사용법 안내도 필요 없이 바로바로 이렇게 되자마자 반응을 합니다. 이것도 혹시 이 가스 저 가스 다 섞여 있어가지고 아무 기계에나 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저희가 냉면 누출 탐지기랑 비슷하게 생긴 가연성 가스, 폭발 위험성 가스 측정 장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연성 가스를 맡으면은 소리가 울리는 모델인데요. 이게 반응을 하는 거야? 반응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 없네. 가연성 가스니까 한번 라이터에다가 대볼게요. 오! 다시 냉매에 대보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요 가스 통해서 134 냉매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국내에서는 지금 R134A 제품에 대한 냉매 교정 가스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국내에서 판매하는 냉매 누설 탐지기를 한 10종류 정도로 검색해보니까 99%의 대부분의 냉매 누설 탐지기는 다 134A는 기본적으로 측정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시판되는 누설 탐지기 대부분의 종류를 요 교정 가스 하나만으로도 이제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고장 유무 점검이 가능하다는 거죠. 병을 한번 다시 볼게요. 이게 별도의 버튼 같은 게 없고 밀봉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이 끝에 있는 필터가 연간 5g만 이렇게 가스가 기화돼서 나오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즉 한번 구매를 하시면 이게 액상이 다 닳을 때까지는 사용을 하시는 건데 별도로 양을 늘리거나 줄이는 기능은 없습니다. 즉 한번 까면은 다 닳을 때까지 그냥 두고 쓰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테스트하는 과정을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가스가 인체에 유해할 정도로 막 위로 솟구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근처에지 둬야지만 측정이 가능해요. 즉 아주 미세한 양이 요 필터를 통해서 기화돼서 나오고 있다는 뜻이겠죠. 재밌다. 눈 감고도 차겠는데? 한번 해볼까? 잠시만요. 안대를 끼고 왔습니다. 저도 지금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 지금 아무것도 앞이 안 보여요. 제가 지금 어떤 꼬라지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 기계를 하나 잡아놓고 작동되고 있어요. 여기네. 다시. 이 근처인 것 같은데? 여기입니다. 눈부셔. 이렇게 냉매가 설마 눈 감고 냉매 찾는 분들은 없겠죠. 심심해서 해봤습니다만 이제 근처에 대기만 해도 기계 상태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 냉매 가스 하나만 있으면은 이제 정리 한번 할게요. 뭐 약간 고가의 제품이긴 하지만 브랜드 상관없이 R134A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라면 별도의 교육도 없이 이렇게 쉽게 냉매 누출 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체크를 할 수 있고 행여나 못 믿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측정기는 반응하지 않는 순수한 냉매 가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 사업자분들한테 구매를 권장하기 좀 그런데 일정 규모 이상의 냉동 냉매 기사님들 팀을 꾸리고 있거나 판매 업체 이런 데에서 제품 테스트나 제품 고장 유무를 판단하기에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준비해온 공부는 많은데 이번 편도 내용은 많지가 않네요. 그러면은 이번 편도 여기까지 마치고
좋아요, 구독, 뭐 알람 설정까지 하면은 저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매 링크 아래 남겨놓을 거고요. 제품에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